프로듀서들의 배꼽을 훔칠 첫 번째 예능 픽.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예능 만렙을 찍은 대세 오브 더 대세. 대세 오브 더 대세. 2018년도에도 전성기 되겠습니다. 명불허전 예능 퀸 방나래. 근데 예, 너무 친한 얘기였죠. 아니 아침 8시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. 그러니까 아침 8시에 혼낼 정도는 아니죠. 아 일단 저 우리 나래봐. 그렇죠. 예. 나래봐. 개그죠. 예. 작은 꽃주가 더 웃기다. 예. 키 빼고 다 가진 남자 허경화. 경환 씨는 이렇게 잠깐 보면 진짜 반가워요. 적당히 반가운 남자 홍경환 씨에 이어서 국민 프로듀서님의 배꼽을 훔친 세 번째 예능 픽. 예능계 킹메이커 굉장히 결이 다른 송은 씨가 지목한 2018년 최고의 라이징 스타죠. 네. 끼도 입덕도 다 같은 사랑스러운 응원 미녀 박지선 씨. 지선박이 네. 아 우리 그 잇몸 미소로 예. 잇몸 만개한 미소로 저희들을 환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고 다음 누구죠? 또 있어요?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요. 아,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분 바쁘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배꼽을 훔칠 네 번째 예능 픽입니다. 누굽니까? 자 요즘 인터넷 기사를 두배하고 있는 이슈메이커죠. 프로 볼집러에서 프로 볼집러로 제 3회 전성기를 맞이한 아, 정말 우리 저 네 분이 이렇게 오니까 네. 굉장히 바쁜 분들이에요. 예. 네. 아, 다 바쁜 건 인정하겠는데 조세호 씨가 본인 선생님. 저도 좀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. 네. 왜냐면 저는 이제 해피투게더의 가족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우리 메인 작가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네. 이번 주에 이제 게스트가 나래 씨, 경환 씨, 지선 씨 그리고 너야 이렇게 하세요. 진짜? 제가요? 제가요?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랬더니 너의 이야기도 한번 또 들어보고 싶구나.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오늘 정말 해피투게더의 섭외를 받고 온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. 솔직히 누구 빵꾸나 씨? 누가 뭐예요? 근데 이게 보통 사실 또 이게 또 개편철을 앞두고 게스트로 조세호 씨가 왔다는 거 의미심장한 거. 이런 사인 하나하나가 뭔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신중하게 선택된다. 유종의 미를 보자. 유종의 미. 유종의 미를 보자. 조심해야 돼.